다른 뜻에 대해서는 걸리버 여행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걸리버 여행기 제1판 걸리버 여행기의 4화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1726년 작풍자 소설이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풍자한 소설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동화로 각색되어 아이들을 위해 많이 읽혔다. 주로 동화에서는 3부까지의 여행을 수록하였으며 4부는 신성 모독 등을 이유로 들어 삭제해왔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부인 작은 사람들의 나라인 릴리퍼트 기행을 걸리버 여행기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알려져 왔다. 소설의 내용을 모델로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 걸리버 여행기가 개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걸리버 여행기는 1890년대 초 윤치호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그 뒤 2000년 문학수첩에서 문학평론가 신현철이 동화로 각색된 것을 원본 그대로 무삭제 완역판을 처음으로 출간하였다. 무삭제판은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여 동화와 다른 당시 시대를 풍자한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출판 당시 편집자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저자와 싸울 정도로 신랄한 현실 비판이 작품의 특징이다. 거인의 나라인 브롭딕넥, 하늘을 나는 섬인 라퓨타, 말의 나라 후이넘스랜드, 소인국인 릴리퍼트를 통해서 토리당과 휘그당이 민중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권력투쟁을 벌이던 영국 정치계와 당시 관점에서는 허황되었던 과학계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스위프트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쇄업자에게 원고를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출판했다고 한다. 이 여행기는 레뮤얼 걸리버가 항해하기 전에 자신의 삶과 역사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는 짧은 서문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항해 도중 걸리버는 선박이 난파된 후 해변으로 표류하고 릴리퍼트 섬에 살고 있는 15cm 미만의 소인국으로 포로가 된다. 그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 그는 릴리퍼트에 거주하고 릴리퍼트 왕실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그는 또한 릴리퍼트 왕이 자신의 주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도시를 돌아다니라는 허가를 받는다. 그 조건은 7가지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